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책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크게 네 부로 구성되어 있고요. 1부의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서설이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뭐 요약본 아니면 소개말 이게 이제 달려 있습니다. 2, 3, 4부는 이제 각각 출판됐었고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앞에 출판된 내용의 일부를 맨 앞에다가 같이 적어놓는 뭐 그런 방식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부처럼 서설을 따로 제시하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오늘 함께 읽어가겠지만 뭐가 뭐를 뭐 상징한다. 뭐가 뭐를 비유한다. 이런 접근은 되도록 피하려고 합니다. 많은 그 번역들 또는 해설들이 그런 접근을 취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이 자연에 대한 비유?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자연에 대한 비유를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뭐, 호수라든지, 당장 나오잖아요. 앞에 뭐 아침놀, 태양, 아니면 동물들, 독수리, 뱀, 뭐, 아니면 이제 산, 그 다음에 숲, 뭐, 도시, 이런 이제 공간적인, 표현들도 있고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제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목하면서 우리의 어떤 체험, 몸에 다가오는 느낌, 여기에 좀 주목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가 뭐를 상징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도식화되고 만약에 그 상징하는 게뭘 상징하는지 모를 경우에는 독해가 안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니체는 그런 식으로 글을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에서는 그래서 가능하면 니체의 그냥 말들에 주목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제가 준비를 하면서 이제 다른 주석들 많이 참조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별로 소용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준비를 좀 제가 해온 거 소개를 드리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그런 것들이 별로 필요 없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고요. 미리 우리 그 수강생들에게 나눠드린 그 번역과 강의 노트, 그걸 참조해가지고, 특히, 미리 제가 몇주 전에 나눠드리는 그 번역들을 한번 꼼꼼하게, 되풀이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력이 되는 분은 다른 선생님들이 번역한 거하고 좀 뭐가 차이가 있지? 그걸, 관심 있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우선 번역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다 읽고, 오늘 그 1절, 서설의 1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다거든요. 좀 짧은 편인데 아주 유명하기도 하고요. 다른 이제 뒤에 나올 2절, 3절 뭐 이렇게 이제 가면서 이거보다 훨씬 긴뭐 한 페이지 반 정도 되는 그런 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읽고 시작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적당히 끊어서 보고 한번 한 구절씩 다시 자세히 살피고 그다음 다시 돌아와서 한 대목을 보고 또 다시 살피고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1절을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는지 같이 한번 이렇게 새겨가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서른이 된 자라투스트라는 고향과 고향 호수를 버리고 산으로 갔다. 여기에서 그는 자신의 정신과 자신의 고독을 향유했고 10년 동안 지치지 않았다. 그러나 마침내 그의 심정이 변했다. 어느 아침 그는 아침놀과 함께 일어나 태양 앞으로 걸어가 태양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 커다란 별, 내가 비추는 것이 없다면 너의 행복은 무엇이었을까? 10년 동안 너는 여기 내 동굴로 왔다. 하지만 나의 독수리, 나의 뱀이 없었다면 너는 너의 빛과 이 길에 실증났을 거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아침 너를 기다렸고 너로부터 너의 넘쳐 흐름을 빼앗았고 그래서 너를 축복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뒤에 주석 단거를 좀 함께 참조하면서 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작업은 나중에는 불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화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이제 유명한 문장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철학 책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서른이 된 자라투스트라는 고향과 고향 호수를 버리고 산으로 갔다. 여기에서 그는 자신의 정신과 자신의 고독을 향유했고 10년 동안 지치지 않았다. 요 이제 구절을 포함해서 1절 전체는 1882년에 발표한 요 약자는 종종 나오니까요. 미리 한번 적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드릴 말씀이 많긴 한데 한국에는 즐거운 학문 또는 예전에는 즐거운 지식 이렇게 번역된 그 책입니다. 근데 이게 원문은 제가 여기도 표기하긴 힘든데 프렐리히 비센샤프트 그렇게 돼 있고요. 카우프만의 영업 번역 재밌는데 Joyful Science 또는 카우프만은 Gay Science라고 이렇게 번역된 책에 해당합니다. 저는 기쁜 알미라는 요 번역이 이제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일이 있을 겁니다. 어쨌건요. 1882년에 이 책의 1, 2, 3, 4부 이 책의 1, 2, 3, 4부의 마지막 절 제목이 비극이 시작되다라고 이제 라틴어로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이 절은 책의 제일 마지막 절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1887년에 5부를 갖다가 이제 뒤에다 붙이고 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첨가해서 2판을 내게 됩니다. 바로 1판의 마지막 절 제목이 인키피트 트라고에디아 그 비극이 시작되다라는 글이고요. 그 제목 아래에 방금 이제 보신 이 자라투스트라 서설의 1절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다만 위에서 잠깐 보신 이 고향 호수 대신에 우르미 호수 요 부분입니다. 고향 호수 대신에 우르미 호수라고 되어 있는 고대목만 딱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82년에 이 기쁜 알미라는 책을 출간하고 1, 2, 3, 4부 출간하고 그 다음에 83년에 자라투스트라 1권이 시작되는데 1부가 시작되는데 공교롭게도 이 앞에 책의 마지막 그 절과 뒤에 책의 즉 자라투스트라의 서설의 1절의 내용이 같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측면이 있는 거죠. 대신에 요 우르미 호수라는
대목만 다릅니다. 참고로 이제 요거랑 관련해서 도대체 뭔 얘길까를 이제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고향 호수를 버리고 산으로 갔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설들이 분분해요. 근데 니체가 1881년 이건 아마 그 나중일 겁니다. 에 남긴 노트를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오와 영원, 새로운 삶에 대한 힌트. 이렇게 이제 한 줄씩 줄거리를 하고, 그다음에 우루미 호숫가에서 태어난 자라투스트라는 호숫가라고 돼 있죠. 서른에 고향을 떠나 아리아 지방으로 가서, 이게 이제 포교한 장소입니다. 이 아리아 지방은 포교한 장소가 아니라 저기 은둔한 장소입니다. 산속 고독한 10년 동안 젠드 아베스타를 작성했다. 이렇게 이제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짐작하건대 자라투스트라의 그 강렬한 체험을 이제 그해 여름 가을 그때 했고 친구들한테 이제 편지도 보내고 막 그랬잖아요. 이제 고 무렵에 남긴 글이라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이 젠드 아베스타는 뭐냐면 이 아베스타라는 조로아스터교의 경전 거기에 용어 해석과 주석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 자신의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이 아리아 지방의 산 속에서 혼자 작업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절을 니체가 썼고 사실은 요 해당 구절 우리 방금 보신 요 구절의 어떤 출처 여기 10년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여기까지 이제 출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메모는 어디서 왔을까를 조금 더 탐색해 보니까 당시 이 유럽에서 특히 이제 이 경우는 독일입니다. 독일에서 동양학자 사이에서 가장 많이 읽힌 문화사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 이름이 프리드리히 폰 헬발트입니다. 이 헬발트의 책이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1874년입니다. 그러니까 니체가 비극의 탄생을 쓰고 그 다다음 해 정도가 되는 거죠. 거기 자연 발생 속에서의 문화사라는 제목의 책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아마 초기 문명에 관한 역사라고 할수 있겠죠. 자연 발생된 문화니까 거기 이제 이런 그 구절을 남깁니다. 그 구절을 다시 보시면요. 자라투스트라는 우루미 마을 같은 이름을 가진 호숫가에서 태어났다. 서른에 고향을 떠나 동쪽 아리아 지방으로 갔고 거기서 산의 고독 속에서 10년을 보내며 젠드 아베스타를 작업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 그는 발크로 가서 새로운 가르침을 선포했다. 이 발크가 이제 포교가 일어났던 그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 헬발트의 글을 보니까 요 글이 요 81년의 메모에 이제 이 요약된 형태로 표기되고 이게 다시 자라투스트라 서설 1절의 내용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추적해 가면 적절한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역사는 살필 수 있는데 제가 그 말씀드리면서도 이런 작업이 자라투스트라를 이해하는데 굳이 얼마나 필요할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성경과의 유비관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령 예수의 행적을 보면 예수께서는 서른 살 가량 되어 전도하기 시작하셨는데 점점점 이제 누가복음이라도 부르는 루가의 복음서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제 많은 해석이 이 포교가 시작된 서른 살을 언급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무의미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무의미하냐면 여기는 전도를 시작한 거고요. 서른 살에 여기는 한마디로 출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떠난 거죠.
이제 그런 사정을 본다면 이 서른 살이란 나이가 그 가령 자라투스트라는 서른 살이 아니라 10년 있다가 나오니까 마흔 살의 전도란 표현이 어울린진 모르겠는데 사람들에게 이 가르침을 주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보면 이 서른 살이란 나이를 예수하고 연결시키는 건좀 너무 나아간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몇몇 예수와의 연관성을 얘기하긴 하는데 뒤에 이제 나중에 저기 볼 기회가 있겠지만 예수가 너무 일찍 나오는 바람에 한마디로 너무 어린 나이에 나오는 바람에 문제가 많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서른 살을 그것과 연관시키는 건좀 문제가 있고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실존 인물, 역사상의 인물인 자라투스트라가 보였던 행적, 여기에 더 관련이 깊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거 왜 죽었죠? 마우스가? 안 움직이네. 한번더 보겠습니다.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저기 출처 중에 하나로 언급되는 게 있는데요. 헤르만 올덴베르그라는 사람이 붓다, 그의 삶, 가르침, 조직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 책이 1881년에 작성된 걸로 나옵니다. 1881년이면 니체가 영원회귀 사상, 자라투스트라의 핵심 사상이라고 하는 그 사상을 떠올렸던 그 같은 해입니다. 근데 이 구절의 한그 대목을 이렇게 노트 안에 이제 베끼고 있어요. 특히 요 84년 초에 나온 두 편의 노트, 이제 메모가 이 올덴베르그의 이 붓다라는 책에서 가져온 것들인데, 이 책에는 일단 첫 번째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붓다가 29살에 영적 삶을 살기 위해 고향을 떠났고 노숙 생활을 했다 이런 그 대목이 나옵니다. 이건 노트에 나온 구절은 아니에요. 근데 책에는 그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니체가 이제 읽었을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니체가 1882년에 이미 아까 위에서 보셨던 요거에 이제 81년에 요런 노트를 썼고 82년에 이미 앞에 그 구절을 썼다는 점에서 이 올덴베르그의 책을 출처로 삼기엔 너무 좀그 시간도 짧고 그리고 또뭐 노숙 생활 한 것까지 이제 언급이 되는데 고향 떠난 것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노숙 생활했다 이거는 붓다의 행적에는 되게 중요한 일화라고 할수 있겠지만 자라투스트라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자라투스트라는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했으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그 후보로 꼽히는 셋 중에 이 누가의 복음서, 올덴베르그의 그 붓다, 그 다음에 헬발트의 문화사 책 중에서 이제 헬발트의 것을 그대로 가져온 걸로 추적하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가능합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작업들이 뭐냐면 오리엔테이션 때 저기 드렸던 문헌학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출처가 있고 어떤 그 앞선 텍스트와 연관되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니체 본인도 뭐 그러했지만 저 같은 경우도 과연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추적 작업일까? 이거 자체도 일종의 탐정들이 이렇게 단서를 찾아가지고 뭔가 추적하는 과정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재밌기도 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뭐 기왕 해놓은 건좀 소개시켜 드리고 또
그 필요한 이 연관들은 제가 발견한 대로 말씀은 드리겠지만, 니체를 읽어가는데 굳이 이런 작업까지 필요하진 않은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의 심정이 변했으니, 어느 아침 그는 아침놀과 함께 일어나 태양 앞으로 걸어가 태양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기 나오는 이제 심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심정은 뭐 제가 볼때 우리말로 그럴듯해요. 그 독일어에 이제 그 하르츠라는 말이고요. 무슨 자동차 관련 회사 그 이름 중에 이 헤르츠. 아, 질문 주셨는데 산에 대해서는 해설이 따로 없고요. 질문에서 니체가 오른 산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자라투스트가 오른 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뭐 보면 정황상 그래도 도심에서 숲을 지나서 도심에서라기보다 도시에서 숲을 지나서 저기 가야 하는 뭐 그런 곳인 것 정도까지는 나온다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부에 보면 그 산을 이렇게 헤매 다니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 치고는 뭐, 한 반나절은 헤매야 되는, 산인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뭐, 그걸로 봐서는, 산이 그렇게, 저기, 좁은 산, 그 작은 산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헤르츠란 말은 영어의 heart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번역이 가능해요. 우리 장기로서의 심장, 예, 그리고, 조금 비유적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흔히 가슴, 은 뭐, 뜨겁고, 머리는 차갑게라고 할 때, 그 가슴, 뭐, 요런 것들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속말, 혼잣말을 한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혼잣말을 한다. 요럴 때도 이제, 헤르츠에게 말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심정이 변했으니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변했다는 말이, 독일어 원어에는 페어반델테, 이게 과거형이고요. 페어반델른이라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가 왜 제가 따로 주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부의 그첫 번째 편, 제목이 새 변신, 다시는 제가 나중에, 새 변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새, 영어로 three metamorphoses. 그거의 어원이 되는 어원이라기보단 그거의 명사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동사의 명사인 겁니다. 페어반들룽이란 이런 그 동사예요. 그게 이제 복수형인데요. 거기 이제 뒤에. 붙는데 요 명사와 관련된 동사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변신이냐? 이게 변화라고 번역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단순한 변화는 아닙니다. 이제 영어에는 메타모포시스, 이제 몰포시스라는 게 형태라는 거고요. 메타가 넘어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형태가 이렇게 바뀌어서 넘어가는. 그래서 요건 이제 고대 그리스어 표현인데요. 이걸 이제 라틴어 표현으로 바꾸면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폼이라는 게 형태고요. 트랜스라는 게 이렇게 역시 넘어간다 그런 겁니다. 그 형태가 바뀌는 거. 따라서 참고로 요 메타모포시스는 오비디우스의 영웅과 신들이 나오는 이야기 있잖아요. 변신. 바로 제목입니다. 그걸 이제 그 라틴어 형태의 영어로 번역하면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되고요. 그거에 해당하는 독일 말이 바로 요 페어반들룽입니다. 그리고 그거의 동사가 페어반델룽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변했다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이제 뒤에 일부에 나옵니다. 요 표현이 변신했다라고
백발 노인이 자라투스트라를 보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런 기본 어휘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강조 드린 겁니다. 제가 이제 기본 어휘라고 말씀드렸지만, 왜 이제 어휘란 말을 썼냐면, 뒤에 한번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평범한 동사, 명사,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랬을 때그 반복되는 말들을 개념이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떤 의미의 일관성, 그런 것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치면 앞에서 얘기 그 옮긴 말과 뒤에서 옮긴 말이 서로 달라지는 이런 일들이 종종 생겨나기 때문에 어떤 니체가 그 고수하고자 했던 언어 사용 이거를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은 조금 특별히 이런 헤르츠란 말도 이제 한번더 우리가 짚고 가고 요 페어반델른 변신하고 관련된 이런 용어들도 확인하고 가야 겠다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보세요. 30살에 고향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서 10년 동안 자신의 정신과 고독을 향유했다. 정신을 향유했다. 고독을 향유했다. 정신, 이란 말이 그 텍스트에 종종 등장해요. 굉장히 중요한 어휘입니다. 그보다 전에 헤겔 같은 그 철학자도 정신에 대해서 강조했죠. 영어로는 Geist 이렇게 표기하고요. 독일어로 Geist라고 하고 영어로 Spirit 정도가 됩니다. 자, 이제 정신을 향유했다. 이 향유란 말은 이제 그노센 이런 용어인데 영어로 enjoy 정도 됩니다. 누린 거예요. 근데 누린다는 게 정말 흠뻑 적시면서 그 상태를 누린 겁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그 온천 같은데 이렇게 몸을 담그면서 아 좋다 할때 그런 느낌에 상당히 가깝다고 생각이 돼요. 뭘그 누렸느냐? 이제 두 가지가 언급되는 거죠. 자신의 정신과 자신의 고독. 이 고독을 향유했다 이런 말은 굉장히 또 흥미로워요. 이제 정신을 향유했다라는 건그 무슨 면벽 참선했다 이런 식의 의미 우리가 이제 많이 생각하는 그 수행. 뭐 이걸 이제 떠올릴 수 있는데 고독을 향유했다. 니체는 고독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아마도 이제 자기가 자신과 대면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독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보통 근데 이제 이 상태하고 대립되는 게 있다면 니체가 많이 비판하는 이제 어떤 때 혹은 무리 이제 요거하고 그 대립되는 표현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남들의 이렇게 섞여야만 자기 존재 또 자기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태도 뭐 그런 삶의 방식 요런 것들하고 이제 그 비교를 하는 거죠. 여기는 자기가 없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관, 자기의 가치, 자기의 의미 이런 것들이 없고 다 그냥 남한테 의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뒤에 가서도 계속 비판하게 되는데 바로 이 고독은 그것과 이제 강하게 대립됩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10년이나 지치지 않고 향유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지친다는 표현도 니체한테 되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영어로 하면 이제 tired 정도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지친 거예요. 자, 이 지쳤다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럴 때 이제 우리의 체험하고 연관시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언제가 지친 상태냐죠. 여쭤볼 수 있습니다. 지친 때가 언제냐. 물론 이제 가장 크게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체력을 소진했을 때, 그때 이제 지쳤다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의욕을 잃고, 아 이거 저거 다 귀찮고 하기 싫어,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상태하고 또 관련이 됩니다. 이 지쳤다라는 말이 피로라는 말하고도 연관돼요. 이렇게 이제 의미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어떤 곳에서는 몸의 힘을 다 써서 피로하다는 게 우리한테 흉어물이 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더 이상 아무 의욕이나 의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없는 상태. 그런 게또 지친 거니까 이 지쳤다. 그리고 여기선 지치지 않았다라는 게 향유했다라는 말하고 연관 될수 있다는 거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올 때마다 조금씩 말씀드리고요. 자, 그 후에 어떻게 됐느냐? 어느 날 마음이 바뀐 거예요. 질문 들어왔는데요. 자라투스트라를 인물로 선택한 계기나 이유. 뭐 그건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내용들에 많이 담긴 것 같아요. 이제 도덕의 창시자, 이제 선악의 창시자이기도 하고 또 가장 정직한 사람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조로아스터 교회 아마도 이제 앞에 보셨던 이 헬발트의 글을 보면서 이게 강하게 영감을 주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선악의 비판이라는 차원에서 그건 천천히 더 살피게 될 거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음이 변했어요. 가슴이, 심장이 바뀌었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는데 좀 약간 과하고요. 뭐 그냥 마음이 바뀌었다 그래도 될것 같습니다. 10년 지나서. 근데 마음이 바뀐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자, 아침돌과 함께 일어나니까 아주 새벽같이 일어나서 해 뜨는 그 시간이죠. 그 무렵 태양 앞으로 걸어가서 태양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너 커다란 별, 내가 비추는 것들이 없다면 너의 행복은 무엇이었을까? 10년 동안 너는 여기 내 동굴로 왔다. 하지만 나의 독수리, 나의 뱀이 없었다면 너는 너의 빛과 이 길에 싫증 났을 거다. 싫증 났다라는 말하고 지쳤다는 말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지치지 않았다라는 말하고 싫증이라는 표현이 이제 연관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만족한, 충족한, 싫증난에 대응되는 만족한, 충족한, 이런 의미로 해석한 번역. 제가 그거는 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싫증하고 어느 정도 만족하는 게 대응되죠. 대비, 이제 대조되는 개념인 건 맞죠. 지금 실시간으로 제가 저기 그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라서 뭐 텍스트를 찾는 건좀 이따 쉬는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흥미롭게 느끼는 지점은, 내가, 이제, 너는 태양이죠. 태양이 비추는 것들, 그러니까 빛을 주는 겁니다. 준다. 이제 뒤에
아주 많이 나오는 선물. 빛을 주는 겁니다. 빛을 받는, 비추는 것들이니까 빛을 받는 독수리, 뱀, 그리고 나, 자라투스트라 자신이 없었다면 너의 행복은 무엇이었을까? 지난 10년 동안 받는 이가 없었으면 그 빛과 이 길에, 여기 빛으로 오는 이 길에 싫증 났을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는 것과 쌍을 이루는 받는 것, 그리고 이제 받는 자들에 대한 주는 자의, 선물하는 자의 고마움, 그걸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자라투스트라는 그게 아니라 주는 사람이, 좀 색깔이 똑같네요. 받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껴야 되고, 표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은 우리의 통념을 뒤집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뒤집고 있어요. 받는 사람이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고마워해야 하는 겁니다. 요 이제 어떤 역설적인 우리 상식과 정반대되는 상황, 요게 이제 니체 사상의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조금 더 말씀드리면 주는 방식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만약에 잘못 주게 되면 이거는 니체가 말하는 의미의 선물하기, 주기,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런 행동이 되어버리고 말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해야 잘 선물하고 잘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주석 한두 개만 좀 보면요, 별건 아닙니다. 이 펠델린의 휘페리온을 니체가 애정했고 나중엔 조금 거리를 뒀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2인칭 친칭 대명사, 이 친칭이란 건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그 부르는 방식이란 뜻입니다. 그냥 그렇지 않으면 좀제그그 거리감이 있는 사람에게는 존칭을 써요. 바로 이제 그런 형태의 표현입니다. 이건 나이와 상관없이 두를 상대방을 지칭할 때 사용하면 친하다는 뜻이고, 그렇지 않고 지라는 걸 쓰게 되면 좀 약간 서먹서먹하거나 거리가 있거나 공식적이다, 이제 그런 뜻이 됩니다. 그 친근감이 이제 다른 철학자들의 어떤 방식하고 좀 다르다. 뭐 그대여 당신이여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동굴의 비유하고 연관 짓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사라투스트가 거주했던 곳이 동굴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플라톤 또 소크라테스, 여기서는 어둠의 공간이지만 자라투스트라에게는 밝음의 공간. 그래서 이제 어떤 깨달음이 일어나는, 깨우침이 일어나는 그런 장소다, 뭐 이런 얘기를 뭐 대비시켜서 하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뭐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동굴을 상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참고로 니체는 철학 공부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책도 많이 안 읽고요. 그 당시에 그 전수됐던 아주 이렇게 많지 않은 그 책들 또는 개론서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철학가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철학가 출신이었다 하더라도
접할 수 있는 텍스트는 굉장히 한정됐습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둔다면 철학사의 어떤 지점을 딱 집어가지고 가령 누구의 뭐 사상을, 이론을 이렇게 비판하려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기 이제 어려웠던 그 처지에 있었다. 그리고 그런 의도까지도 별로 많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헬발트의 기록에 따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불과 태양은 그 순수함 속에서 신의 상징으로 보인다. 그래서 기도를 드릴 때 얼굴을 불이나 태양 쪽으로 향한다.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배화교 사람들이 배화라는 말에도 들어있지만 불을 숭배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불은 신의 상징이기 때문에 불과 빛이 숭배받는 것처럼 여겨질 뿐인 거죠. 불 자체가 숭배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에머슨 얘기 저번에 이제 좀 드렸었는데 에머슨의 네이처 자연이라는 책에 일몰은 인간을 원한다라고 할때그 태양이 인간을 필요로 한다라는 뭐 그런 정도 연관성을 여기 이제 부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렇게 큰것 같진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주는 또는 선물하는 것과 받는 것 사이의 관계. 근데 그 관계가 받는 사람이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주는 쪽에서 고마워하는 그런 식의 관계다라고까지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아까 읽었던 대목이니까요. 요 화면 여기 놔두고 조금 더 조금 쉬고 나서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